활성산소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라는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그 부분적으로 바르는 거예요. 아, 부분적. 근데 난 잡티가 천차적이라. 요거는 수분 공격하는 거고요. 요거는 미백. 미백. 김이 잡티는 물론이고 주름과 탄력도 떨어진다는 미숙 씨. 결국 팩을 종류별로 다 샀는데요. 제가 예민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못 쓰거든요. 그래서 선크림만 쓰는데 선크림도 순한 것만 써요. 그래서 마음대로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. 피부 노화도 문제지만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온몸에 퍼진 염증과 통증인데요. 아유, 힘들어 진짜. 아유. 아,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. 아우, 힘들어. 퇴행성 관절염 4기인 미숙 씨. 약 복용과 각종 주사 치료로도 극심한 통증을 잡을 순 없었습니다. 제가 인공관절 수술해가지고 아직은 불편해요, 많이. 병으로 시름하는 신세가 서럽기만 한데요. 젊어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 먹어서 더 그게 심해지니까 너무 불편해요. 제가 지금 진짜 우울해요. 너무 힘들어요. 힘들고 고됐던 외출을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로 한 미숙 씨. 그녀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. 눕자마자 챙기는 건 바로 휴대폰.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활성산소를 400%나 증가시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데요. 의도치 않게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있었던 영상 시청. 문제는 그녀의 유일한 낙이라는 겁니다. 진짜 많이 봐요. 제가 좀 잠이 없는 편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 보면은 두세 시간은 금방 해요. 어떨 때는 날 깰 때도 있어요. 핸드폰하고 살아요.